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86개 기출을 할 거니까요. 우리 교재 531페이지쯤 펴주십시오. 우리 기출문제 풀이는 항상 이론하고 실무를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86회도 87회처럼 합격률 높진 않습니다. 네, 합격률은 26.50%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뭔가의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봐줘야 되겠죠? 준비되셨으면 우린 1번 문제부터 순차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형태는 실제 출제가 됐던 부분의 문제인데요. 이렇게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는 문제로 내기보다는 그냥 큰 테두리로 문제를 출제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숙하게 쪼개놓은 문제를 내서 많이들 어려웠다라고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랑 수업을 진행했던 분들이시라면 이게 전산회계 1급 기준에서는 앞에 강좌 순환과정 쪽에서 큰 테두리를 한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세부 부분 중에 한 부분을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이론상 회계 순환과정의 일부분이다. 순서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순서적인 부분을 지금 찾아달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순환 과정의 일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런 회계 순환 과정이라고 해서 나와져 있었던 부분은요, 우리가 크게 얘기하면 회계상에 무엇이 발생하면 회계상에 거래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거래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거래 얘기가 나오고요. 그럼 회계상 거래가 나오면 우리는 분계라는 걸 하죠. 인식과 측정에 의해서 우리는 분계라는 걸 합니다. 분계를 하면 그 분계됐던 부분은 장부에 옮겨 적는 행위를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장부에 무엇을 한다? 전기한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거래의 판례수에 의해서 분계를 하고 우리는 장부에 옮겨 적어서 우리는 전기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자, 전기된 정보들이 모두 다 모여서 결산하기 전에 나오는 부분이 시산표입니다. 근데 결산하기 전에 나온 시산표를 우리는 수정전 시산표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전 시산표가 있어요. 그럼 수정전 시산표라고 하는 합계잔액 시산표를 기준으로 우리는 결산정리 사항을 정리하겠죠. 그리고 그 결산정리 사항을 가지고 우리는 결산이라는 행위를 합니다. 결산을 하게 되면 우리는 기존에 회계 처리된 정보를 결산 시점에 맞춰서 뭔가를 바꿔주는 행위를 하죠,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결산 수정 분계 또는 기말 수정 분계를 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말 수정 분계라는 게 나오게 되고요. 그럼 기말 수정 분계가 나와서 결산이 끝나게 되면 우리는 시산표는 뭐가 된다? 수정 후 시산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정 후 시산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동할 땐 여러분들이 직접 마감하는 행위를 하진 않지만 우리가 그 행위가 컴퓨터를 구동하는 과정 중에 행위가 이루어지고요. 이론상에서는 당연히 장부를 마감해야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고 그중에 실질 계정이라고 얘기했던 자산부채 자본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행위가 나와집니다. 그리고 장부를 마감해야 손익계산서에 대체되는 당기 순이익이 얼마인지, 손실이 얼마인지까지 결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정보를 기준으로 저희는 마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손익계산서에서 당기 순손익이 결정이 돼야 재무상태표에 자본의 이익잉여금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손익계산서 계정과 재무상태표 계정을 놓고 봤을 때 누가 먼저 마감이 돼야 된다? 손익계산서 계정이 먼저 마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린 손익계산서 계정을 무엇하자? 마감하자. 그래서 계정을 마감합니다. 그럼 손익계산서 계정을 마감한다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손익계산서 계정은 수익과 누구를 의미하죠? 비용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실질 계정이 아니라 명목 계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명목이라고 표현하는 건뭐 아니면 그 해에 얼마의 물건을 팔았고
그 물건을 팔면서 얼마의 돈을 썼다. 그러면 너가 벌어들인 수익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걸로 수익이 생겼어? 아, 나 상품 팔아서. 아, 나 제품 팔아서. 아, 우리 가지고 있었던 토지를 팔아서 시세 차익으로 유형재산 처분액이 좀 많이 생겼어. 그럼 그렇게 보여주고요. 다음 연도로 그 계정의 잔액들을 끌고 가진 않아요. 네, 그런 걸 명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다음 연도로 끌고 간다고 하면 차기월, 전기월이라는 2월 계정으로 마감을 하는데 수익화 비용은 그러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등장하는 게 집합손익이라는 계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익화 비용에 대한 계정을 마감하게 되면 우리는 손익이라는 계정으로 대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집합손익 또는 손익계정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집합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뭔가를 다 모아놓는 계정이란 표현이에요. 우리 왜 합집합, 교집합이라는 것처럼.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모두 다 모아서 마감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그래서 집합, 손익, 계정의 수익과 비용 계정을 마감해서 대체하게 됩니다. 그럼 대체한 이 집합손익 계정에서 이익인지 손실인지 결정이 나고요. 그 부분이 우리 이익이 났다라면 자본의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킬 거고 손실이 났다라면 자본의 미처리 결손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익잉여금이 있다라면 감소시켜 버릴 거예요. 그래서 집합손익 계정을 무엇하자? 마감하자. 여기서 마감이 돼서 우린 재무상태표 자본에 넘어가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게 끝났으니까 우린 누구를 마감하자?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재무상태표, 아유 계정자를 제가 안 써드렸어요. 이 자리에 계정.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 계정은 여러분 누가 있죠? 우리 요거는 제가 위쪽으로 쓸게요. 아래쪽엔 공간이 좀 좁아서. 자, 그러면 자산 계정이 있고, 그리고 부채 계정이 있고, 그리고 자본 계정이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럼 비로소 우린 뭐가 나올 것이다? 재무, 제표로 무엇할 수 있다? 우리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론만 실질적으로 공부해서 그냥 진행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전산 실무라는 것도 같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전산 실무에 가면 요 부분이 실제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데 가서 여러분들이 마감 기능을 하고 그리고 전표 추가 기능을 하고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가셔서 무엇을 하시게 되면 전표 추가 기능을 하게 되면 우리 수익과 비용에 대한 손익 계정 마감까지 한꺼번에 다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과정 중에서는 수익과 비용, 자산, 부채, 자본에 해당되는 계정을 마감하는 걸 직접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실기 위주로 공부했을 때 어렵다라고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원리로 움직이는 거고 여기 프로그램이 다 녹아들어가 있어요. 다만 위치가 좀 다른 것뿐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찾아보자. 근데 지금 1번, 2번, 3번, 4번 중에 내용을 보시면 뭐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 거래가 발생해서 회계상의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해서 분계를 하고 장부에 옮겨 적는. 그럼 저는 왜 2분 장부인데 전기를 두번 썼을까요? 자, 장부에 옮겨 적는 전기라는 행위는 빠져 있네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의 내용 중에 해당되는 사항을 찾아주라는 거죠. 그럼 일단 결산하기 전에는 수정전 시산표라는 용어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수정전 시산표가 먼저이다. 그러면 수정 후라는 표현이 나온 건 맞지 않겠죠. 그럼 내용 볼게요. 자, 수정 후가 먼저 나와 있는 거 1번은 아웃. 자, 2번도 아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정 전 수정 후 시산표를 얘기하는데 길말 수정 분계가 먼저 나온다고요? 절대 나올 수가 없겠죠. 아, 죄송해요, 여러분. 아, 지금 수정 전 시산표가 먼저 나와야 되고 수정 후 시산표가 나와야 되니까 기말 수정 분괴가 들어와야 되면 절대로 수정 후 시산표가 먼저 나올 수 없고 그럼 일단 4번은 지금 현재에서는 아웃은 시키지 않을게요. 왜냐면 지금 수정 전이라는 표현은 없는 거로 보여지니까요. 왜냐면 수정 기말 수정 분괴가 먼저 보여지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볼게요. 아, 그러면 이제 3번, 4번에 기말 수정 분괴를 해라. 자, 요 얘기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수정 후 시산표가 되겠죠. 수정 후 시산표. 그러면
우리 수정 후라는 표현이 들어왔으니까 두개 순서 맞습니다. 자, 그리고 누구를 먼저 마감하라고요? 우리는 단기에 벌어들인 단기 순손익에 대한 부분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재무상태표 계정을 먼저 마감하는 게 아니라 손익계산서 계정을 먼저 마감한다. 그러면 수익과 비용 계정 마감이 먼저라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4번이 답이 될수 없다는 결론이 나네요. 그래서 4번 아웃시켜 주시면 답은 3번밖에 없죠. 자, 그리고 수익과 비용의 계정은 명목 계정이기 때문에 우리 마감한다는 건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동일하게 맞춰서 역 만들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필요한 계정이 집합손익 계정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합손익 계정 마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자산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합니다. 재무제표 작성으로 순서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웠던 문제 맞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거 지금 설명할 때 10분 설명한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제가 판 기능을 쓰는데요. 이 기능이, 다음 화면을 넘어갔을 때 지워지지 않는 불편함이 조금 있어서 매번 지워야 돼요. 자, 다음 중 유가증권 평가와 그리고 그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유가증권 취득 원가와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그럼 찾아볼까요,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는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에 시장 가격에 취득 시 발생한 부대 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측정한다.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 주고 샀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움직이는 시가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취득과 관련돼서 발생된 부대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취득 원가가 확정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유가증권의 취득 원가와 평가라는 건 맞는데요. 앞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원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득 원가라고 해서 나오는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 중에 발생되는 취득 원가는 지금 이 표현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예외가 있죠. 단, 누구는 제외.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원가는 제외시켜라. 누구를 제외시켜라? 지금 여기 나온 취득 시 부대 비용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자, 그럼 이 취득 시 부대 비용 무슨 처리해라? 그거 비용 처리하고 그냥 끝나세요. 회사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용 처리합니다. 그래서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단기 매매 증권은. 그래서 비용 처리하고 그 비용으로 쓰는 계정 과목이 수수료 비용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수수료 비용인데 영업적이지 못해서 우리는 영업 외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끝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1번은 잘못됐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일단 질문을 쫙 읽고 그래요 맞죠라고 시작하고 나서 그런데 여러분 함정 있어요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인 자산의 취득 원가는 시장 가격에 취득 시 발생한 부대 비용을 가산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시장 가격이라는 건 내가 얼마 주고 샀어요라고 하는 매입가액이겠죠. 그 매입가액의 취득 부대 비용을 가산하는 게 맞지만 단기 매매 증권만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번.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재무상태표에 반영된다. 맞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갑니다. 그래서 미실현 보유 손익인데 이 부분은 장기전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 보유 손익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고요.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반영해서 다음 연도에 가서 재평가를 할때 매번 재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유가증권 처분 시 발생하는 증권거래 수수료 등의 부대 비용은 자, 우리 처분과 관련된 부대 비용입니다. 자, 이 부분은 별도의 비용 계정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처분 가액에서 무엇하셔라? 차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매각금액으로 처분 이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 회계 처리하셔야 합니다. 다만 유가증권이 아닌 재고자산 처분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부대비용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의 비용 계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매출하는데 운반비가 발생했어요. 상품 파는데. 그러면 운반비. 아, 저는 이번에 제품 팔 때요. 거래처 소개로 인해서 수수료를 좀 지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수수료 비용.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재고자산 처분과 관련된 것 빼고는 유가증권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처분가액에서 무엇한다? 차감한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네 번째, 만기 보유 증권은 기말에 상각 후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저는 이거 기말이라는 표현은 조금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만기 보유 증권에 대한 부분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증권을 의미한다? 채무 증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채무 증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이 채무 증권은 지금 할인 발행될 수도 있고 할증 발행될 수도 있고 액면 발행될 수도 있는 걸 제가 매입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하고 돈을 돌려받을 땐 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액면의 금액을 돌려받을 거거든요. 근데 액면의 금액과 내가 투자한 금액이 다르다라면 액면 금액으로 맞춰주는 행위가 필요해요. 근데 그 부분을 언제 하는 거냐면 액면 금액으로 맞춰주는 행위는 내가 이자를 무엇할 때, 받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자 수령 시점, 그리고 그 사채라든지 이런 걸 발행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 이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꼭 기말에 한다라는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정확하게 아닌 답은 1번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이의제기가 없었나 싶기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액을 맞춰주는 행위를 상각 후 원가법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럼 답은 제가 결정해드렸어요, 여러분. 몇 번이라고요? 1번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유가증권과 관련된 문제도 6회 기출 중에 두세 번 이상 출제가 돼요. 그래서 항상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출 채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네요. 자, 여기서 물어본 질문 사항은 매출 채권입니다. 매출 채권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에 대한 내용을 말한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그쵸?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의 합을 우리는 매출 채권이라고 하죠. 자, 매출 채권과 관련된 대손충당금. 우리 대손충당금은 채권하고 관련된 부분 중에 매출 채권도 있고 기타 채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매출 채권과 관련된 대손충당금은 충당금은 대손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맞나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우리 그래서 이 사전적으로 설정한다라고 나오는 요 부분에 대한 우리 발생하기 전 사전에 설정한다란 부분 때문에 우리 이거 언제 하죠, 여러분? 결산 시점에 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결산 시점에 무슨 부분, 얼마의 대손이 발생될 것 같대요라는 걸 미리 추정해서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이라고 하는 결산의 행위를 하죠. 세 번째, 매출채권은 재무상태표에 대손충당금을 표시하여 회수 가능한 금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는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여러분. T계정을 그려놓고 봤을 때 마음이 또 비뚤어졌어요, 여러분. T계정으로 안 갈게요. 우린 그냥 부분재무제표 보여드리면 되니까, 자, 재무상태표 부분을 보여드린다 라고 하면 저는 마음이 삐뚤어졌나 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선긋기가 좀 어려울까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어볼게요. 자, 이렇게 나와져 있을 때요. 내용을 놓고 보면 어떤 부분이 들어올 거냐면 여기에 외상매출금이에요라고 하게 되면 제가 외상매출금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래서 외상매출금 100이 있어요. 라고 하고 외상매출금과 관련된 대손충당금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바로 아래에 관련 대손충당금이 들어오고 이 자리에 10. 자, 제가 가로를 친다는 얘기는 본 계정을 무엇하는 차감하는
계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차감적 보증 계정이다, 평가 계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차감적 평가 계정. 자, 이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계정 아래에 대손충당금 써주고요. 그리고 여기다 제가 앞에다 안 썼지만 누구의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 이익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금액은 얼마이다? 90입니다. 라고 표시가 돼요. 그러면 지금 90이 무엇이 된다? 회수가 가능한 금액이죠, 여러분. 요게 회수 가능 금액이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럼 그렇게 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럼 3번 맞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 채권과 기타 채권에서 발생한 대손상각비 모두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 아니죠, 여러분. 우리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 채권은 우리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죠. 그런데 기타 채권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무엇으로 간다?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가죠. 그리고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라 영업과 관련이 없다라고 해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몇 번이 잘못됐죠, 여러분? 4번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바로 보여지시죠, 여러분?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매출 채권과 관련돼서 발생하는 대손 충당금까지 전부 다 보여줬던 내용이네요. 그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회계상 거래의 결합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물어본 건 이런 결합관계예요. 근데 이 거래의 결합관계는 회계 1급보다는 회계 2급에 많이 내는 문제이긴 합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어렵다고 느끼신 것 같아요. 왜냐면 빈도가 낮은 건 저희가 공부를 조금 등한시하다 보니까. 자, 거래와 거래의 결합관계. 자, 여기서 거래의 결합관계란 부분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게 등한시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문제는 그래도 아주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라 우리가 거래의 판례소에 가면 무엇해요, 여러분? 이 거래의 결합관계라고 해서 등장한 건 거래의 판례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래의 판례소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판례소. 그러면 자산이 증가하고 자본이 감소하고 뭐 이런 부분의 관계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뭘할수 있죠? 분괴라는 걸할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패턴 문제를 자주 안 내다가 보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분괴에 대한 부분에 관계 정리예요. 차변에 등장하는 네 개의 요소와 대변에 등장하는 네 개의 요소가 만나서 우리는 분괴를 할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물어보는 부분. 그리고 이 결합관계랑 이제 같이 나오면서 조금 어려운 게 우리가 대체 거래인지 손익 거래인지 혼합 거래인지 이런 거래가 같이 나왔을 때가 더 어렵죠. 그래서 요거는 자주 나오진 않지만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라 난이도는 하예요. 하예 문제입니다. 자, 거래를 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가습기를 150만 원에 현금 구입하였다. 이러면 대형 가습기 회사에서 쓰시면 뭐라고 얘기하죠? 비품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비품은 자산입니다. 그러면 자산은 무엇하고요? 증가. 대신에 현금으로 구입했으니까 현금은 무엇할 것이다? 감소하겠죠. 근데 이러면 현금은 자산이죠. 그러면 자산이,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맞네요. 자, 주식 발행으로 2억 원을 현금 조달하였다. 자, 여러분, 현금이 조달됐다는 얘기는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현금은 무엇하였다? 증가하였다. 그럼 현금은 자산이니까 자산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발행하면 우리는 그 발행으로 인해서 자본금이 무엇될 것이다? 증가하게 되죠. 자본금은 자본에 속하죠. 그래서 자본이 증가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세 번째, 제품을 30만 원에 현금으로 매출하다. 여러분, 지금 제품을 무엇하였다? 매출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매출이니까 우리는 수익이 무엇하였다? 발생하였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리고 현금이 입금됐으니까 우리 현금이라는 자산은 무엇하게 된다? 증가. 그러면 자산이 무엇하고 증가하고 비용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수익이 무엇할 것이다?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수익에 발생이 들어야 되죠. 여러분, 이 문제가
왜 어려울까요? 안 어려운 문제죠. 분계를 무의식 중에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답은 3번이겠네요. 관리부 직원의 출산 축의금. 여러분, 회사에 직원에 대한 축하금을 줬나 봐요. 그러면 이거는 복리 후생비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죠. 그래서 복리 후생비 지급했고요. 무엇으로?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현금은 감소합니다. 그러면 자산이 감소했고요. 복리후생비는 비용이죠. 비용이 무엇하였다? 발생하였다라고 됩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답은 몇 번이 된다고요? 3번이 된다. 됐을까요?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패턴의 문제는 자주 안 나오는 것뿐인 거지 실질적으로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사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번에 나온 문제는 사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체. 자, 사체는 전체 큰 테두리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정도는 물어봅니다. 근데 사체는 빈도가 매우 높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증권, 단기 매매 증권 이쪽의 문제는 뭐 1년 6번 시험에 3번 정도 낸다 정도로 빈도가 높다라면 사체는 그만큼의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여러분. 회계급수에서는 이제 세무에 가면 더 자주 나오겠죠. 우리 사채에 대해서는요, 요요이자율법 적용 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은 매년 감소한대요. 자, 우리 사채를 발행할 땐 시장에서 움직이는 이자로 사채를 발행하고 그리고 액면 금액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뭔가 행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걸 할인 발행하거나 할증 발행하게 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나오는데 액면 금액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는 상각하거나 환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각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또는 환입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할인 발행 차금 또는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또 하나가 할증 발행 차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상각액은 또는 환입액은 매년 감소하는 게 아니라 할인이든 할증이든 모두 다 매년 무엇한다? 증가합니다. 여러분 틀린 거 찾으래요. 답은 몇 번? 1번으로 끝나졌네요. 자, 두 번째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할인입니다, 여러분. 할인. 당해 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자, 요 부분도요. 우리가 부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놓고 봤을 때 무슨 부분? 우리 사채라는 게 있다.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가 1,000원입니다. 라고 하고 할인 발행 차금이 우리는 50입니다. 라고 하면 여기서 50을 무엇하는 차감하는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얼마가 된다? 사채의 장부 금액은 950이 됩니다.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할인이 아니라 할증이라면 동선의 똑같은 쪽에 쓸게요, 여러분. 자, 사채가 현재 액면 금액은 1,000원이고 그런데 할증 발행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증. 자, 그러면 할증된 금액이 100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저 가로 안 쳤어요. 가로를 친다는 얘기는 우리 뭔가를 차감하는 형태였을 때, 그러니까 음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가로를 칩니다. 그런데 이제 가로 안 쳤다는 건 양수죠. 그래서 사채 1,000원에 할증된 금액 100원이 가산이 돼서 우리는 장부 금액은 1,100원이 되는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할인은 무슨 부분이고 사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할증은 사채에서 무엇하는 형식? 가산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같이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 됐을까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자, 인쇄비, 수수료 등 사채 발행비용은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무엇한다? 차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도 고정답입니다. 그래서 사채를 발행하는 사채 발행 비용, 주식을 발행할 때 들어가는 주식 발행 비용은 우리 발행 금액에서 차감한다. 이렇게 한꺼번에 가져가실 것.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또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자, 모두 다 무엇으로 생각한다고요? 요요이자율법을 적용해서 생각한다. 자, 이번에는 할인 발행입니다.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요요이자율법으로 상각을 하고 그 금액을 사채의 이자에 포함한다. 자, 요건 여러분, 저희가 지금 분계를 추정해 보면 우리가
차변과 대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채를 발행할 때 사채의 금액은 항상 액면입니다. 그래서 사채 금액이 난 1,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할인 발행했네요 라고 하면 저는 현금을 950 받았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같은 변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50이 있어요. 이렇게 정리하거든요. 이건 발행 시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무엇 할 때, 요거는 발행의 시점에서 나오는 얘기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자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그때 무엇 한다?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하는 거예요. 유효이자율법으로.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이자를 주니까 이자 비용이 나갈 거거든요. 그리고 대변에는 내가 줘야 되는 이자. 그러면 제가 이자를 현금으로 얼마를 주겠다? 10을 주겠다. 그러면 여기 대변에 있는 현금은 무슨 이자이다? 내가 주기로 약정한 이자, 그걸 우리가 액면 이자 또는 표시 이자라고 합니다. 이 이자는 안 바뀝니다. 발행할 때 약정된 거라서 그럼 10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었던 차변에 있었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어느 변에 와서 지워져야 한다. 우리는 대변에 와서 요 금액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 근데 한 번에 없애진 않겠죠. 제가 이자를 몇 번에 걸쳐서 줄 거니까요. 그러면 차변에 있었던 금액이 대변에 와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없어집니다. 그럼 요거를 상각하는 금액이라고 해요. 근데 그 금액이 우리는 지금 현재 2였다. 그럼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건 가정 금액이겠지만, 그럼 차변에 누가 쓰느냐? 차변에는 이자 비용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차변에 이자 비용. 근데 그 이자 비용은 내가 주는 액면 이자와 상각하는 금액 2가 더해져서 12라는 금액이 들어오게 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지금 내가 상각을 하고 그 금액을 사채 이자라고 하는 부분에 포함되어야 한대요. 되죠? 지금 요게 사채 이자거든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사채 이자라고 하는 이자 비용에는 액면 이자와 누구의 합이다. 액면 이자 더하기 상각액의 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죠. 됐을까요? 이 문제도 난이도가 높은 부분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네, 난이도 상이에요, 상. 그러면 저희 답 정리 다시 한번더 표시해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 하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자.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끝났습니다. 1번이라는 건 아까 미리 말씀드렸고.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채로 분류할 수 없는 계정 과목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당좌 차월. 여러분, 당좌 차월은 당좌 예금에 우리 마이너스 대출처럼 대출받은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일종의 뭐가 된다? 차입금이 됩니다. 자, 여러분, 차입금이니까 뭐가 돼요? 부채구나. 은행에서 돈 빌려왔어요. 라는 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외상 매입금. 당연히 부채가 맞죠, 여러분. 자, 대손충당금은 부채가 아니죠. 우리 앞에 문제 기억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산에서 무엇하는? 차감하는 계정이다. 그래서 자산의 차감적 무슨 계정이다? 평가 계정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산도 아니고 부채도 아니고 자본도 아닙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미지급 비용 누가 봐도 부채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난이도 하 아니에요? 네, 합니다. 이런 문제 자꾸 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사실 저희한테는 아주 유리한 문제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문제. 자본금 1,000만 원인 회사가 현금 배당 자본금의 몇 퍼센트? 10%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자, 그래서 현금 배당 자본금의 10%와 현금 배당과 그리고 주식 배당 자본금의 몇 퍼센트? 10%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 부분을 각각 실시하는 경우 이 회사가 적립해야 할 이익 준비금의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 자, 여기서 물어보는 건 이거죠, 여러분. 저희는 지금 배당을 하고 있고요. 그 배당에
그래서 이익준비금을 적립해야 되는데 그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는 최소 금액이 얼마인지를 얘기해달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재무상태표상 이익준비금 잔액은 50만 원이 있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네요, 여러분. 자, 그럼 뭐 50만 원 있는 거야,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익준비금을 적립하겠다라고 했었을 때요. 이익준비금을 적립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내가 얼마의 이익준비금을 적립하고 그 적립하는 기준이 어떤 걸 가지고 하느냐라는 게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 정리 좀 해볼게요, 여러분. 요거는 글을 쓰기보다는 제가 다른 거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익준비금에 대해서 최대 적립액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자,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이라는 금액을 기준으로 적립하고 상법 규정이거든요, 여러분. 적립을 하고, 그래서 이익준비금 적립은 무슨 부분 때문에 적립하는 거라고요? 상법 규정이요. 그래서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립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상법에 의해서 적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적립하실 땐 현금 배당이 기준입니다. 현금 배당. 그래서 현금 배당을 기준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 배당은 우리가 연차재무제표에 의해서 결의가 끝난 연차 배당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기 중에 전년도에 남겨져 있던 이익잉여금을 기준으로 배당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중간 배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간 배당은 현금 배당만 가능해요. 연차 배당은 현금 배당, 주식 배당이 다 가능하지만, 그래서 이두 금액의 합에 대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현금 배당에 대해서 최소 얼마를 적립한다?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최소 얼마는 있어야 돼요? 10%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대 얼마에 달할 때까지 해라. 우리는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해라. 이게 최대 적립액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현재 재무상태표상 이익준비금 잔액은 50만 원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지금 최대 적립금이 넘으면 적립을 안 해도 되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자본금이 얼마에다?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의 2분의 1이면 얼마이죠? 500. 근데 지금 우리 잔액은 50만 원밖에 없으니까 최대 적립금을 넘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적립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소 적립액은 현금 배당. 자, 현금 배당은 자본금의 10%.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10% 해주시고, 그러면 100만 원이 나오겠네요. 그 100만 원에 우리는 1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하시면 우린 얼마가 된다? 1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0만 원임. 우리 10만 원이 됩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 답몇 번이죠? 2번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답 정리해 보시면 그렇게 들어오겠죠. 제가 화면 하나 손댔더니 이렇게 움직였네요. 됐을까요, 여러분? 네, 그 다음 문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자, 요 문제는요, 수익과 비용이라는 부분 파트에 가면 수익인식 기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일반 기업에게 기준에 의한 수익인식 기준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이 수익인식 기준이라고 해서 나오는 요 부분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수익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꼭 매출 이야기보다요. 매출로 들어올 수도 있고 영업의 수익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게 들어오든 수익으로 인식하는 시점이란 표현이에요.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는 시점. 자, 그걸 말하는 부분입니다. 자, 위탁 판매. 그럼 위탁 판매는요, 여러분들이 재고 자산 배울 때 이렇게 배웠죠. 내가 재고 자산에 포함합니까? 포함하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는 창고에 있는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한다는 얘기는 판매하지 않은 거로 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판매했다라고 보는 시점이 언제죠? 우리
위탁 판매는 남한테 내 물건 좀 팔아달라고 맡기는 거죠. 그러면 맡기는 사람이 위탁자, 내 물건 팔아준 사람이 수탁자. 그럼 수탁자가 물건을 팔아야 수익으로 볼수 있죠. 그래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이 우리 수익으로 인식하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 기말 재고자산에도 우리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여러분. 기말 재고 자산에서도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탁자가 아직 못 팔았으면 매출로 갈 수도 없고 기말 재고 자산에 꼭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판매했습니다. 두 번째, 반품 조건부 판매. 자, 근데 이 반품 조건부 판매와 시용 판매가 대부분 같이 움직이긴 합니다. 시용이라는 건 써보시고 살게요라는 의사표현이라 반품 조건부도 제가 살게요라는 의사표현이에요. 다만 반품 조건부는 일정한 기간이라는 걸또 주기도 해요. 그래서 그 기간에 경과가 되면 우리 무엇한다? 우리 판 거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반품 조건부 판매라든지 또는 시용 판매 같은 경우는 고객이, 구매자가 나이 물건 팔을 우리 물건 살게요 라는 의사표현을 하거나 또는 반품의 기간이 종료가 되면 수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수락한 시점,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수익으로 보자. 그리고 이것도 또한 1번처럼 기말 재고 자산에서 우리는 무엇한다? 제외시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상품권 판매입니다. 그러면 상품권을 팔았다. 그럼 여러분 상품권은 자, 판매했다라고 하는 상품권을 판매한 시점에는 무슨 처리한다? 대변에 선수금 처리합니다. 자,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고객의 입장이라고 볼게요. 그럼 여러분이 백화점이든 우리 또는 무슨 대형 마트에서도 팔죠. 자, 그럼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구입했어요. 그럼 그 상품권 구입한 거 가지고 있다가 일정 기간 뒤에 백화점에 가서 물건이랑 교환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백화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고객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상품권을 팔았을 때 돈은 받아요. 돈은 받지만 뭐는 나간 적이 없어요. 회사에서 재화를 넘겨준 적은 없잖아요. 그죠? 상품을. 제품을 넘겨준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 상품권을 판매한 시점엔 선수금이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언제 수익으로 인식하느냐, 언제 매출로 인식하느냐, 우리 누구와 지금 내가 판매했던 상품권과 누가 이루어지면, 우리 상품권과 재화라는 부분. 자, 제가 여기서 말하는 상품, 재화라는 건 상품이든 제품이든, 자, 그래서 재화와 무엇 때문에 교환되는 시점에 우리 무엇 해야 된다? 수익으로 인식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권을 판매한 날은 선수금이 대변에 들어옵니다. 절대로 매출 계정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여러분. 네 번째, 할부 판매. 자, 할부는 지금 무슨 할부와 무슨 할부가 있다? 우리가 할부의 기간이 우리 1년 이내 끝나는 단기 할부와 1년이 넘어가는 장기 할부로 구분이 되는데, 회계는 단기와 장기를 무엇하지 않는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회계는. 그래서 구분하지 말고 모든 할부 판매는 너가 재화를 무엇하면? 인도하게 되면 모두 다판 것처럼 봐라. 재화는 넘겨줬죠, 여러분. 돈만, 대금만 나눠받는 거니까요. 그래서 인도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출제자에 따라서 여러분, 수익 인식 기준을 낼 수도 있고요. 재고 자산에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또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양면성을 갖고 있는 문제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원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원가 회계이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직접 노무비는 기초 원가에 포함되지만 가공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옳은 거 찾으라고 되어 있어요?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되어 있어요? 옳은 거예요, 여러분. 자, 원가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이라는 표현이네요. 자, 기초원가이다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은 여러분, 무슨 원가와 무슨 원가의 합이냐면, 기초원가라고 하는 건 직접 재료비와 더하기 직접 노무비를 기초원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공원가이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의 합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가공원가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글을 써놓고 봤을 때 이런 상황이거든요. 직접 재료비가 있고 직접
직접 노무비가 있고 제조 간접비가 있어요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이 부분을 제가 테두리로 잠깐 그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가 이렇게 하나로 묶이고 그리고 또 지금 누구에 대한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가 이렇게 묶여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직접 노무비는 우리 이렇게 양쪽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현상이 나오죠. 그럼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를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직접 원가 또는 요 부분을 우리는 기초원가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그리고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가공 원가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직접 노무비는 기초 원가에도 들어가고 가공 원가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포함된다가 맞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직접 재료비는 기초 원가와 가공 원가에 모두 해당한다? 아니요라고 우리 조금 전에 직접 노무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직접 재료비는 기초 원가에만 해당이 됩니다. 가공 원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매몰일까? 매몰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매몰은 묻히다죠. 그쵸? 묻히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매몰된 부분은 벌써 발생이 된 원가예요. 그러니까 발생이 된 원가니까 여러분, 과거의 가격입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역사적 원가라고 얘기하겠죠. 여러분, 역사적 원가는 뭘 얘기했죠? 나 얼마 주고 샀어요? 라고 하는 취득. 원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얼마 주고 샀다는 취득 원가를 지금에 와서 내가 금액을 바꿀 수 있다? 못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원가 회계에서는 매몰 원가라는 건 묻히는 가격, 벌써 발생된 가격 또는 발생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 원가에 대해서는 내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때도 영향을 줄수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입니다. 미치는 원가가 아니라 미치지 않는 거, 영향을 주지 않는 원가이다.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자, 제조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판매활동과 일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비제조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조활동 관련성에 따라서 제조원가와 비제조원가로 나눠요. 그래서 제조활동과 관련되어 있다? 제조원가. 그렇지 아니하다? 비제조원가. 그래서 판매활동과 일반 관리 활동에서 발생되는 이 비제조원가는 손익계산서에서 바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바로 등장하는 부분은 우리가 제조원가 명세서에 못 들어온다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네요, 여러분. 그래서 4번으로 정리시켜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나온 부분. 이런 패턴 문제는 모든 급수에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여러분. 회계는 더더군다나 더 많이 나옵니다. 왜일까요? 회계는 앞부분, 기초적인 부분의 문제 출제가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뒤쪽으로 갈수록 세무의 출제 빈도가 더 높아지고요. 그러니까 비중이 조금 달라요, 원가는. 다음 자료를 기초로 당기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묻네요. 당기 제품 제조 원가. 자, 기초 제품 재고액은 25만 원, 매출 원가는 84만 원, 그리고 기말 제품 재고액은 12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두 군데이죠. 그래서 당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공품 계정. 자, 제공품 계정 어느 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제공품 계정 대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공품 계정 대변에서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확정이 되면 우리는 이 금액은 제품 계정 어느 변에 대체가 되죠? 이 대변에 있었던 부분이 여기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제품 계정 차변에 확정이 되죠. 그러면 지금 제품 쪽에 대한 내용 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T 계정을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제가 여기 T는 제품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는 기초이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제품 제조 원가가 들어오겠죠. 제조 원가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내가 제품에 대해서 아직 완성은 됐지만 못 팔았어. 그러면 창고에 기말 제품 재고액이 남겨져 있겠죠. 팔은 건 제품 매출 원가로 들어가겠죠. 이런 형태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거 계산하라는 얘기인 거니까 우리 기초 제품 재고액은 얼마이고 저 그냥 숫자 앞에만 쓸게요. 25만 원이고 매출 원가는 얼마이고 84만 원이고 기말 제품 재고액은 얼마이다? 12만 원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 대변 다 더해주시면 얼마가 되죠? 우리 96이 되네요. 96만 원이 되고요. 96만 원, 양쪽이 다 같아야 되니까 96만 원에서 우리 25만 원을 빼게 되면 얼마가 된다? 71만 원이 나오겠죠. 자, 요거 계산해 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실제 난이도가 높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가 공부를 하셨다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 다만, 제공품 계정 대변에서 계산 산출을 낼 건지, 제품 계정 차변에 산출을 낼 건지, 또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와서 계산을 낼 건지,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매출 원가에 기말 제품 재고액을 더하고 기초 제품 재고액을 뺍니다. 그래서 84만원에 12만원 더해서 96만원, 거기서 25만원을 빼면 71만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됐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갈게요. 11번. 다음 중 보조금은 원가 배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보조금은 배부 방법은 우리 직접 배부법, 그리고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옳지 않은 걸 찾아달라고 했네요. 자, 상호 배부법은 단계 배부법에 비해 순이익을 높게 계산하는 배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배부 방법에 따라서 원가에 대한 부분에 배부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조 부분만 가지고 배부하겠다. 그리고 단계 배부법은 배부 순서를 정한 다음 첫 번째로 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조 부분, 본인이 보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보조 쪽에도 또 배부한 게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보조 부분을 고려하여 제조 부분까지 같이 배부하는 방법. 근데 두 번째 단계부터는 제조 부분만 가지고 배부를 해요. 자, 그렇게 하는 부분. 상호 배부법은 보조 부분 간, 제조 부분 간 모든 부분을 고려해서 계산하겠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으로 계산하는 방법.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제품에 배부되는 금액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전체 발생된 무슨 금액의 변화는 없다. 나 이만큼의 원가가 들어갔어요. 라고 하는 총 원가의 변화는 없어, 여러분. 그래서 이 총원가에 대한 변화는 없고, 이 총원가 중에 직접비가 있고, 간접비가 있는데, 간접비 배부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보조금 원가 배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원가는 불변이에요. 근데 여러분, 총원가가 안 바뀌었는데, 우리 순이익이 어떻게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순이익에 대한 부분은 어떤 방식을 하든 이익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익은 다 똑같습니다. 다만, 어느 부분에 배부가 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품을 만드는데 제품의 종류가 50가지이다. 그러면 배부 방법에 따라서 그 50까지 배부되는 부분들이 다르니까, 품목별에 대한 부분의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지만, 순이익이라고 해서, 순이익이 여러분 당기순이익 이런 거잖아요. 매출 총이익 이런 거잖아요. 그런 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원가는 발생된 건 무엇하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이익을 높게 계산한다 이러지 않습니다. 순이익의 변화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옳지 않은 건 1번이네요. 자, 보조부문 원가 배부 방법 중 가장 정확성이 높은 방법은 상호배부법 맞습니다. 네, 연립방정식으로 적용하는. 그래서 가장 정확하지만 가장 복잡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조금 배부 방법 중 배부 순위를 고려하여 배부하는 건 단계 배부법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가장 먼저 할 거냐? 네 번째, 보조금 원가 배부 방법 중 직접 배부법이 가장 단순한 방법이며, 네, 가장 단순합니다. 어디만 한다고요? 제조 부분만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무엇이다? 가장 부정확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부정확하지만 가장 단순한 방법. 그리고 배부순위도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배부순위는 누구만 고려한다고요? 직접 배부법, 아니, 단계 배부법만 배부순위를 고려해서 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12번째. 자,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부분이고요. 차이점을 설명한 것중 틀린 것은, 자, 개별 원가와 종합 원가 계산은 제품별 원가 계산의 계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개별은 주문품 계산에 많이 쓰고요. 종합은 대량 생산하는 공산품 계산에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합 원가 계산은 동종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한 방법이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공산품이라는 표현을 드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하다. 맞고요. 두 번째, 개별 원가 계산은 종합 원가 계산에 비해 제품별 원가 계산에 정확한 부분, 제품별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제품별 정확한 계산이 가능한 건 개별 원가가 종합 원가보다는 정확한 게 맞습니다. 네, 그럼 맞는 표현이고요. 자, 개별 원가 계산은 직접비, 간접비의 구분과 제조 간접비 배부가 중요한 방식이다. 네, 개별 원가 계산은 주문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대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원가표들을 다 직접적으로 계산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원가 계산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추적이 되는 직접 원가는 바로바로 나올 거고요. 근데 같이 쓰는 공통비에 대한 간접비에 대한 배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합 원가 계산은 우리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접 재료비와 가공원가의 구분이 중요하고 완성품 한정량 계산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개별 원가는 직접과 간접비의 구분이 중요하고 간접비에 해당되는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중요한 방식입니다. 그럼 3번은 맞는 얘기가 됩니다. 네 번째, 종합원가 계산은 작업 원가표에 의해 원가를 배부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작업 원가표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원가 계산표를 따로 가지고 있어요라고 표현해 드렸잖아요. 제가 왜 자꾸 이거를 테두리에 두어서 지금 글을 쓰고 싶었는데 마음과 손이 따로 움직이고 있는, 자, 이 작업 원가표에 의해서 나온다란 부분은 우리 원가 계산표라는 걸 각각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작업 원가표에 의해서 원가를 계산돼서 배부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종합원가가 아니라 개별 원가에서 나와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종합원가 계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부분과 무슨 부분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직접 재료비와 무엇에 대한 부분, 우리 가공에 대한 가공원가를 구분해서 완성품 한정량을 계산해서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고 우리 무엇한다, 완성품에 들어가는 원가와 기말에 남겨져 있는 원가가 얼마인지를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문제로 넘어가시죠. 부가가치세 관련된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이며 간접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물건이 팔릴 때마다 무엇에 된다?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하셔야 합니다라는 게 일반 소비세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 신고하는 사람은 누구이고요? 우리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그 부가가치세를 무엇하는 사람은 우리 무엇하는 사람? 부담하는 사람. 부담하는 사람 누구이다? 우리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슨 부분? 우리 납세자와 누가 우리 지금 현재 부담하는 사람인 담세자가 실질적으로 같다 다르다? 다르다. 납세자는 누구이지만 사업자이지만 담세자는 누구이다?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그걸 담세자라고 해요? 소비자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이 다르죠? 같지 않아요? 그런 걸 간접세라고 합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는 전 단계의 거래가 아니고요. 전 단계의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시냐면 물건을 판매할 때마다 거래 징수한 매출 세액에서 내가 물건을 사올 때마다 거래 징수 당한 매입 세액을 무엇한다? 뺀다. 그래서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빼서 우리는 납부세라고
세액이 나온다라는 원리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 단계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빼는 세액공제법을 씁니다. 답은 2번이네요. 옳지 않은 거였으니까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슨 제도를 두고 있다? 면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면세제도라는 부분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나온 용어가 역진성 완화예요.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나오는 게 역진성 완화. 자, 그리고 소비하는 나라에서 부가가치세를 내자, 징수하자. 그걸 우리가 소비지구 과세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하는 나라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자라는 것 때문에 우리 수출하는 재화 등에 대해서는 무슨 세율? 영해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국경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한다라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나가는 무엇에 대해서는 수출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런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는 우리 무엇한다? 과세하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소비지구 과세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거 왜 이렇게 채택한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 나라마다 모두 다 부가가치세가 있다. 그러다 보니 동일 물품에 세금을 두번 징수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또 하나의 목적은 수출 증진 목적,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나오는 부분. 그럼 답은 벌써 결정 끝났죠, 여러분? 몇 번이라고요? 2번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시죠. 14번째 문제. 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간주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재화의 간주 공급. 자, 우리 누구의 간주 공급은 없다라는 것도 기억하자. 용역의 간주 공급은 원칙적으로 있다, 없다, 없다로 갑니다. 그런데 재화의 간주 공급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간주 공급이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공급은 없었으나 공급한 것처럼 보아라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재화의 간주 공급은 일단 무엇이 있다? 지금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자가 공급이라는 게 있고요. 아, 자가 공급이 왜요? 자, 이 자가 공급은요, 회사 내부에서 쓴건 맞아요. 근데 그 안에 가서 봤더니 내가 과세로 쓴게 아니라 면세에 사용하였다거나 또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부분에 썼다거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요. 그쪽에 썼다거나 또는 타 사업장 반출이 있었다라고 하는 자가 공급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회사의 임직원한테 주는 개인적 공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공급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거래처에 제가 무슨 목적, 우리 접대할 목적으로 주었다. 그런 걸 사업상 증여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잘 보이려고 선물 줬는데 부가가치세를 거래처한테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요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나오는 또 하나의 부분은 무엇이 있더라? 회사가 문을 닫았다. 그러면 제가 물건을 사올 때, 구입할 때 매입세 공제를 받았을 거라고요. 공제를 받고 그걸 그대로 폐업하게 되면 우린 남겨져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거만큼은 다시 국가한테 토해내셔야 돼요. 그런 걸 우리가 폐업 시 잔존재화라고 하죠. 그래서 폐업 시 잔존재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는 해당상이 없어요? 현물출자. 여러분 현물출자는 간주공급이 아니고요. 실질공급이에요, 여러분. 실제 거래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질 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답은 정리가 된 거네요, 여러분. 그래서 2번입니다. 자, 마지막 15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시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행하는 다음의 거래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여러분, 요 부분은요, 제가 이렇게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요건 면세 쪽에서 정리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토지의 공급은 면세입니다. 토지의 공급은 면세. 그런데 토지를 임대하는 거, 빌려주는 건 과세이고요. 자, 그리고 건물이라는 게또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건물의 공급은 과세입니다.
다만 우리가 국민주택을 공급하였다라고 하면 계속 국민주택 이하를 공급하게 되면 이 부분은 면세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주택 규모가 85평방미터거든요. 그래서 85평방미터까지는 면세지만 85평방미터가 넘어가면 우리는 과세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건물 같은 경우도 주택. 근데 제가 주택 앞에 뭐 붙여드렸어요? 국민이라는 걸 붙여드렸다는 거. 자, 그 다음 부수토지. 이런 부수토지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땅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건물 밑에 붙어 있는 땅이란 표현이에요. 그럼 그 부수토지를 놓고 봤더니 우리가 일반적인 상가 건물, 자, 상가 건물에 붙어 있는 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건 상가 건물 자체가 뭐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제가 이 건물에 대해서 공급만 드렸네요, 여러분. 여기다 하나 추가할게요. 자, 우리 지금 무슨 부분? 건물에 대해서 공급을 드렸지만, 우리 건물에 대해서 무엇도 있을 것이다? 우리 일반적으로 건물에 대해서도 우리 뭐가 있다? 임대가 있겠죠, 여러분. 임대. 자, 그럼 건물에 대한 임대가 있었다? 그럼 건물에 대한 임대는 뭐가 된다?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주택은, 주택, 여러분, 우리 주택 임대. 자, 주택임대계 앞에 여러분, 저 국민자 안 붙였어요? 그러니까 국민자가 안 붙으면 모든 주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규모를 따지지 말아라. 너가 몇 평에 사니 이런 거 따지지 말아라. 그래서 주택의 임대는 무조건 뭐로 간다? 면세로 가요. 제가 요거를 빠뜨렸네요. 자,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어차피 건물에 붙어 다니는 토지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가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왜냐면 우리가 매매를 하면 토지도 팔고 건물도 파는 것처럼 가니까 각각 정리를 해요. 근데 지금 현재 건물을 빌려주는 과정 중에, 건물을 빌려주는 과정 중에 이 임대 부분에 누구도 같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토지도 같이 붙어 있더라는 거죠. 토지도 따라다닐 것이다. 그래서 그 따라다닌 걸 부수토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건물이 지금 임대했을 때 과세이면 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도 뭐가 된다?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택의 임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면세했죠, 여러분? 그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뭐로 간다? 면세로 가셔야 돼요. 그럼 그 요건에 맞춰서 이 문제 푸셔야 돼요. 15번 문제는 난이도 최상 문제입니다. 네, 이거는 세무인에도 어렵다고 할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난이도가 좀 높았던 문제. 그럼 문제 볼게요, 여러분. 상가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여러분, 상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면세이다, 과세이다? 누가 봐도 과세이다. 주택의 임대는 규모 따지지 말고 무조건 뭐로 간다? 면세이다. 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은 면세이다. 그래서 나왔고요. 토지의 공급 무엇이다? 면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결론 났죠? 몇 번이 답이 된다. 우리 답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끝내실 것. 요거 우리 교재 부분에 박스로 또 정리해드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퍼펙트 전산회계 1급 교재에. 그래서 그거를 보신 분들은 이 문제가 쉬울 거고요. 처음 보신다고 느끼셨던 분들은 그냥 몇 가지 면세들, 우리 뭐 농수산물은 면세이다 이런 것만 외우셨던 분들은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부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전산회계 1급 우리 80 6회 기출문제 이론 쪽 풀이해설이 끝났습니다. 중간중간 조금 어려웠던 문제가 있긴 했지만 계산 문제가 깊이 나오곤 하는 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재무 쪽에서는 1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고 사채를 은근히 어려워들 하세요. 많이들 안 풀고 계시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가는 큰 어려운 문제는 없었던 거로 보여지고요. 부가가치세 쪽에서는 우리 마지막에 풀었던 15번째 문제가 제일 어려웠던 문제로 보여집니다. 고생하셨고, 저는 86회 실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